김희진 기자회견 내용 요약 총정리. 소름 돋는 방시형 누리꾼 반응 플러스 변호사 정체. 걸그룹 뉴진스를 성공 시킨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는 회견 과정에서 CXXXGXGXC 등 욕설까지 동원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회견 내용 전문화 정리 요약본과 그녀의 변호사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A씨 등 어도어 경영진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사권을 발동했으며 A씨가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일리스의 뉴진스 카피 사태에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케인리들 개인에 다시 없을 민희진의 2시간 필리버스터 논의 TXT. 2024년 4월 25일 민희진 에더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오후 3시부터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2시간가량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고 해명하며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동한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이승미 변호사로, 이수균 변호사 최종 학력으로과 프로필로는 서울대학과 법과 대학원 출신으로 두 사람의 수임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에더 부대표가 작성한 문건 1945에 대해서는 부대표가 그저 메모한 내용일 뿐이다. 하이브의 협박을 받고 소송비로 위협을 주었다고 하더라. 저랑 역자고 하고 위협해서 자백이랍시고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부정하며 삼자대면을 요구했습니다. 2시간 이상이 이어진 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8% 지분이 경영권 찬탈? 불가능.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명과 함께 나타난 민희진은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잠깐의 포토타임 이후 사진 기자들을 물린 민희진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민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SM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브랜드 콘셉트 기획부터 제작까지 관여한 스타 제작자입니다. SM에서 이사까지 오른 뒤 퇴사해 2019년 하이브로 이적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SM 퇴사 후 며칠 만에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전신인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 대표는 빅히트의 CBO로 입사했고, 이후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CEO가 됐습니다. 어도어의 지분은 80%는 하이브가, 18%는 민 대표, 2%는 어도어 경영진이 갖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에 대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다.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내는 게 배임 아닌가라며 나는 이를 잘한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로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의 A씨 간의 카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 대화에 대해 직장인으로서 회사가 원망스러워 가볍게 나눈 사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와 자신 사이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
내용 조정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농담처럼 나눈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민 대표는 계약서 때문에 한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된다면 답답하지 않겠느냐며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당시 상황은 실제로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하이브가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게끔 대화의 한 토막을 떼어와 경영권 탈취 시도처럼 공개했다는 주장입니다. 민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필요 없으니까. 저를 찍어 노리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르세라핌 데뷔하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 금지 통보.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홍보를 금지하는 등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희진 걸그룹이라고 홍보를 해놓고 막상 현 뉴진스 멤버들로 팀을 꾸리자 소스뮤직에서 사쿠라, 김채원을 필두로 한 걸그룹을 첫 번째로 내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민 대표는 저한테 박지원님, 현 하이브 CEO, 이 부탁을 했다.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야 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박지원 하이브 CEO와 지난해 말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아일릿, 안무 대비 방식 등 뉴진스 배경. 민 대표는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사실이 보도된 지난 22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아일릿의 안무 대보이 과정에서 뉴진스를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대표는 뉴진스가 데뷔 초기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것을 이야기하며 이전까지 아이돌의 그런 한복 컨셉은 없었는데 뉴진스가 두 번을 하고 나니 아일리시 똑같이 했다. 나중엔 구분조차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리시의 매그네틱 안무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도 왜 우리 안무를 마음대로 썼느냐. 우리 안무가들이 엄청 화가 나 있다며 아일릿은 르세라핌의 안무도 갖다 썼다. 여기에 반기를 안 드는 게 역적이다. 이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서 눈물.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뉴진스 멤버 혜린을 언급하며 원래 말이 없고 성격이 고양이 같은 애인데 오밤중에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자기가 문자를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다. 여혜인이가 20분 동안 울면서 포닝 앱을 켜겠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부모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소스뮤직에서 우리 아이들 데려온 것 완전 거짓말해서 르세라핌 팬도 적으로 만들고 있다. 뉴진스 탄생 배경도 알리실 수 있음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첫 걸그룹 데뷔를 위해 방의장 측에서 먼저 소스뮤직의 연습생을 멤버로 합류하는 것을 제안해 첫 번째 멤버인 민지가 합류하게 됐고 이후 오디션 등을 거쳐 나머지 멤버들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이브의 감사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뉴진스 신곡 릴리즈가 내일 27일 인데 어떻게 월요일에 감사를 하느냐며 뉴진스를 아끼는 게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수균 변호사는 내일 뮤직비디오를 론칭하는데 하이브는 월요일에 경영권 찬탈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모 회사로서 당연히 놀랄 수 있지만 바로 언론에 공표를 했다며 뉴진스를 과연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희진 하이브 진실게임 뉴진스 카피 vs 경영권 탈취.
한편 윤희진 대표의 해명 과정에서 하이브, SM, 소스뮤직 등 여러 회사들, 방시혁, 박지원, 이수만 등 KPOP 시장과 관련된 여러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누지언즈, 리세러핌, 이스퍼, 여자친구 등 수많은 업계의 인물, 아이돌 그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개된 카카오톡에 따르면 2021년 12월 2일 방신혁이 직접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라고 채팅한 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소스뮤직 산하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뉴진스 홍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격양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송출되는 공식 석상임에도 개저씨, 양아치, 지랄, 구라, 씨발, 병신 등 수위가 상당한 비속어를 거침없이 쓰는가 하면 하이브가 이날 무속 경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하이브가 개야비하다. 일부러 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 라며 CX 이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등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뉴진스를 아끼는 게 맞냐고 반문하며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무속인이니 뭐니 하지 않나. 나를 흔들리게 하려는 거다. X야비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호구인 줄 알고 병X인 줄 알았던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X같이 싸운다고 나도 X같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제가 치고 들어가서 하이브랑 협상하고 그건 아니다 라며 지금 다 까고 야 이게 XX드라 한 거고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 XX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 저쩌고 X랄 떨지 말고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 이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저 솔직히 주식 못 받고 쫓겨나도 상관없다. 내가 나쁜 X이지만 않으면 된다. 며 전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새 X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다. 고도 말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을 겨냥한 욕설 또 내뱉었습니다. 기자회견 초반 민 대표는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최고 경영자, CEO에 대해 시형님 지원님이란 호칭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CXXX 등 X 등 비속어를 퍼부었습니다. 민 대표가 비속어와 막말을 쏟아낼 때마다 배석한 민 대표 측 변호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거나 입을 가렸습니다. 또한 당황스러운 나머지 민 대표를 말리기 위해 손짓하는 모습도 화면에 수차례 잡혔습니다. 이 모습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해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일본 K-POP 팬들의 반응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접한 일본 팬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습니다. 본고장의 새끼 격이 다르다. 기자회견장에서가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다. 한국 누아르 영화 이외에 처음 들었음 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민희진 기자회견 여론과 라이브 반응은? 대체로 여론은 민희진에게로 돌아선 듯 보입니다. 하이브 대표에게 우호적인 여론은 없어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보면 이수만이 진짜 대인배임. 민희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둬서 샤이니랑 FX 성공시키고 민희진 새로운 도전 진심으로 응원해줌. 하이브가 민희진을 품기엔 하이브가 너무 중소 마인드다. 이 사람이 찐이네 말하는 거 봐라 그냥 너무 억울해서 앞뒤 없이 그냥 다 토해고 있는 거임. 이런 사람들 특징이 정치질 못함. 그냥 대쪽 같아서 폭발하는 스타일임 순수하게 예술하는 사람이 장사꾼들 정치질에 당했네. 그냥 뉴진스밖에 모르는 감정에 솔직한 바보였어. 반역자인 줄 알았는데 혁명가 독립투사였던 거임?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 하이브 측은 어도어민 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거짓말 중단하고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알렸습니다.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재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티스트, 뉴진스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달라.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 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 대로 정부 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긴급회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5주로약 1. 르세라핌 데뷔 전에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압박넘이 같은 회사 내에서 서로 베끼면 제 살가가 먹고 전체 시장을 망친다고 위에 건의함. 내부 고발. 3. 민희진은 멤버 간 임기 서열, 앨범 수백 장 중복 구매 등 팬 지갑 털어먹기 유발하는 팬사인회, 포토카드 안 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려고 함. 4. 하이브에서는 악수 반복하며 매출을 뽑아 먹으려고 간섭하니 경영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했던 대화나 메모를 마치 경영권 탈취, 모의했다는 식으로 몰아감. 5점 대기업 고소 및 언플이 정말 무섭다. 결론, 민희진은 앞뒤 다른 거 싫어하는 진심으로 뉴진스에 미친 사람이다. 돈보다 창작, 아티스트의 진짜 진심인 사람임.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거. 민희진이 너무 정직하게 팬을 돈으로 안 보고 건전하게 세일즈하고 이빨은 소리하고 뉴진스 인기가 방신혁이 지가 만든 르세라핌 아일리타고 상대도 안 되는 레벨이니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고 토사구팽하는 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